아, 양마담도 그대로네. 욕이야 칭찬이야? 아, 칭찬이지. 하나도 안 늙었다는 얘긴데. 민균 잘했지? 많이 컸어. 가끔 민주랑 보면 싸워서 그게 보기 싫긴 하지만. 민주랑 민규가 싸워? 아, 그렇다니까. 민규 걔 아직 못됐다? 이제 좀 컸다고 어쩌다 나보면 나한테 막 덤빈다 걔가? 그럼 사장님은 누구 편 드세요? 아, 당연히 내 아들 편이지. 정말요? 이제 그만 장난치고 집에 가서 밥 먹자. 창거리 봐놨어. 아, 맛있겠다. 나 이모가 해주는 밥 정말 먹고 싶었는데. 아, 근데 김 기사 아저씨는 어디 갔어? 윤 사장이 바쁜 사람 번거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말 안 했어. 뭐 집에 가서 연락하지 뭐. 그래, 자자 시장하다. 빨리 집에 가자. 자, 그래. 마음에 안 드니? 이 여자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여자는 어때? 아프지? 아주머니 무슨 사진 보세요? 아유, 어떻게 설거지 다 끝냈어? 예, 어머니. 야, 아주머니 무슨 사진 보는 거야? 아, 몰라. 어때? 괜찮아? 저번에 선본 여자들보다 이번이 훨씬 낫지, 어? 어째, 숨을 생각 있냐? 야, 석진아, 그 하나만 고를 생각하지 말고 다 봐, 다 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래, 그게 좋겠다. 그냥 다 봐. 다 볼래? 응? 할머니. 왜? 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선보면 안 될까요? 응? 아이고, 야, 너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을. 아이고, 야, 안 돼, 야. 이제 곧 군대 갈 건데 결혼하면 여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저도 없이 너 군대... 쓸데없는 소리 말어. 군대 가기 전에 무조건 시골 올리고 가. 야, 너도 없는데 신부 보는 낙이라도 있어야 할머니도 그렇고 아버지 엄마 마음도 편하시지 않겠니? 야, 석진아. 너 군대 가면은 저 면회 가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가 뭐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야, 석진아, 결혼하고 군대 가, 어? 아, 그러면은 저 네 색시가 너 수시로 면회도 갈 거고 편지도 써줄 테고. 아, 그러면 너 저 군대 생활하기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래, 예. 결혼하고 군대 가, 어? 그리고 결혼해서 신부한테 애 만들어주고 그러고 가, 할머니 편하시게. 석진아. 알았어요. 할머니, 선 볼게요. 아, 그래. 아유, 너 잘 생각했다. 근데 어느 여자로 선 볼래? 엄마랑 누나 말대로 둘 다 보죠, 뭐. 응? 그럴래? 시간은 누나가 그 여자 쪽 편히 봐서 정해줘. 아무튼 그럼 오늘 저기 인사드릴 때가 많아서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응? 응. 그래. 그래라. 응. 그래. 아유. 아유, 이젠 됐다. 이젠 됐어. 그러게요. 예. 이번에는 저번처럼 아주머니 선본 거 안 깨졌으면 좋겠다. 웃기지 마라. 이번에 또 깨져. 어? 할머니, 아버지, 엄마, 누나. 아이, 꿈 깨요. 형이요, 이거 결혼하려고 이거 선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손을 왜 봐? 할머니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그냥 보라니까, 그냥. 저희 형은 제가 압니다. 형이요, 민주 씨 아직 못 잊었어요. 그거 좀 제발 좀 인정 좀 하세요. 그거 좀. 저 일 나갑니다. 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일 나가.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설마 그건 아니겠죠? 별소리 다 하네, 이 사람. 자네가 왜 나한테 고마워? 내가 자네한테 고맙지. 자네 그거 아나? 자네가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자랑.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 정말이야, 빈말 아니야.
총장님도 그렇고 학장님도 그렇고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말이야. 응? 아무튼 모쪼록 큰 인물 되게. 응? 그동안 집안 어른들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장실 가서 총장님 뵙지. 응? 아 참, 자네 오늘 윤지호 사장 오는 거 아나? 모르나? 동생이 윤지호 사장이 여기 남겨둔 일 돕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쪽 통해서 듣지 못했어? 아니, 동생이 직접 그 윤 사장님과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오늘 온다고 했습니까? 어, 뭐 총동문에 큰 행사가 있거든. 뭐 거기 참석한다고 온다고 하더구먼. 네. 나가지. 난 안 돼! 아, 왜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 전용 클럽이야. 야, 그리고 니도 아직 부필이잖아, 어? 아니, 아저씨 돈 내면 되잖아요. 야. 혼나 볼래? 얘네 봐라. 어? 누구? 아니, 얘네 말이야? 아니, 고삐리들은 왜 옆에서 난리냐? 야, 왜 그러겠냐? 춤추고 싶으니까 그러겠지. 아니, 고삐리들이 춤 무슨 춤이야? 계속 공부를 해야지. 엠마, 너 왜 그러냐? 내가 뭘? 아니,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너는 저 말한테 안 그랬냐? 그런가? 에휴,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나 나나 그냥 마누라의 애까지 먹여 살리려고 하루 종일 땅 파고 벽돌 나르는 신세가 됐으니. 에휴, 쟤. 왜? 일하는 게 힘드냐? 솔직히 안 힘드냐? 하루 종일 그냥 먼지구덩이에서 허리도 못 펴보고 일만 하는데. 너 며칠 쉴래? 너 요 근래 너무 무리한 거 같은데. 야, 쉬면 누가 돈 주냐? 야, 그래도 인마 우리처럼 막일하는 사람 몸이 재산인데 피곤하면 쉬어야지. 아니야, 참을만해. 야, 쟤네들 보니까 그냥 부러워서 그렇지 뭐. 하긴 나도 부럽긴 하다. 야, 그럼 너 김 사장님하고 뭐 자재 반품한 것 때문에 의논할 거 있다며? 갔다 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 그래, 그러면 나 금방 들어왔다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 어? 야! 너 여기서 뭐해, 임마? 야, 이 자식들아. 학생이면 학생답게 굴어. 여기가 어디라고 교복까지 입고 그냥 확 그냥 집에 들어가서 공부해! 자식들이 그냥. 야, 니네 부모님이 니네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 이런 철딱선이 없는 굴자식이 머리에 꼬마들을 발... 야, 삼돌아! 얘네들 이거 절대 집어넣지 마! 절대! 예. 들어가 공부해, 이 자식들! 안 가, 이 자식이. 철없는 놈들. 그래라. 그 섬정 쪽에서 보내온 벽돌들이 질이 영 안 좋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래. 바닷가 쪽에서 말려서 그런지 아니면은 저 뭐 벽돌 반죽할 때 소금으로 섞는지 아 버석버석한 게 아무래도 그 밤성 쪽에 있는 양어 가게에서 벽돌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가 뭐 벽돌값은 비싸도 질도 좋고 운반비도 안 들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철근도 문제인데요. 지금 쓰는 것보다 약간 두꺼운 걸 써야 될 것 같아. 지금 쓰는 건 너무 얇아가지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 기초공사 튼튼해야 또 나중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 자재 문제는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저 단 공사비가 10% 이상 오버되면 안 된다.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 건너 밤일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 일정 단축하려고. 그래, 수고한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일어나 볼랍니다. 아 참, 저 사장님 오셨다. 사장님이요? 그래, 진짜 사장님. 윤지호 사장님 오셨다고. 아니. 나 보자마자 네 형제 안부부터 물어보시더라. 저 전화 한번 해봐, 댁에 계시니까. 아, 그러면은 저 혹시 이번에 나오실 때 민주 씨도 같이 나왔나요? 야, 그럼 너 석진 형한테 빠다 나온 거 얘기할 거야? 글쎄. 나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많다.
오늘 윤지호 사장 서울 나왔어. 연락 한번 해봐. 그렇지 않아도 몹시 궁금해하던데. 아이, 형도 알고 있었어? 정확히 온 건 몰랐지만 오늘 학교에 가서 지호 선배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했었어. 민주가 언젠가 한 번은 서울에 나올 거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막상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다. 쟤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낯으로? 같이 가기로 해놓고 결국 걔를 혼자 보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은 제대로 해. 형이 민주 씨 혼자 보냈냐? 민주 씨가 굳이 혼자 간다 그래서. 걔가 왜 혼자 갔는데?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잖아. 냉정하게 말하자면 나한테 민주랑 같이 떠나기로 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후에도 얼마든지 걔를 찾아갈 수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 아휴, 나 모르겠다. 하루 종일 걔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답을 모르겠어. 걔한테 이미 다른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날 잊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랑 엄마가 당장 선 봐서 결혼하라고 그러시는데 그 말을 거역하기도 힘들고 형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다. 형은 진짜 머리라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라도 하지. 나처럼 머리 나쁜 놈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지레 죽겠네. 어서 가서 자. 그래, 그렇게. 형도 잘 자. 많이 했냐? 많이 했지. 빨래해, 두부 끓여, 그리고 마당 쓸고. 아휴, 좀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지 아주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야, 다리 좀 이렇게 쭉 펴봐. 내가 주물러줄게. 야, 내가 할머니랑 엄마한테 너 일 좀 작작 시키라고 그럴까? 아니, 네가 홀몸도 아닌데 일을 시켜도 너무 시키잖아. 지랄을 해요. 에휴. 뭐? 야, 할머니랑 어머니는 노시냐? 쟁이 장사하셔, 어? 장사 안 하시는 날엔 두부 만드시고. 야, 어쩔 때는 내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일하시는데. 하긴, 그것도 그렇다. 아. 그래? 아, 아침 낮에부터 그랬더니 갑자기 또폐가 뒤트네. 야, 아, 너 혹시 애기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야.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직 애기 낳으려면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 그냥? 그래. 대체 어떤 놈이 나올까? 너 닮은 놈. 아, 나는 너 닮은 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우리 철지 군대 가면 어떡하지? 야, 나는 요즘에 재나 걱정보다 너 군대 갈까 봐 그게 더 걱정이다. 연실아, 나 군대 안 갈란다. 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너 두고 여기 뱃속에 우리 애기 두고 나는 군대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 했는데 오른쪽 요 검지손가락이 없으면 군대를 안 간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없으면 이 총을 못 쏘잖냐.
그래서 군대를 안 간대요. 그러니까 네가 도끼를 갖다가 내 손가락을 그냥 이걸 칵 이렇게 잘라버려. 이게 미쳤어. 아! 진짜 미쳤어. 아! 이게 아 아파. 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해. 너 그때 집만 가면 안 둬. 아이 기지매 나 답답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답답해도 그게 할 소리야? 야 너 네 몸이 이게 네 건 줄 알아? 천만에 네 몸 이거 네 거 아니야. 할머니 어머니 다 우리 가족 전부 거라고. 야 나는 네 손끝에 가시만 박혀도 마음이 아픈데 어? 내 몸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마음이 아픈데 뭐? 손가락을 뭘 어쩌고 저째? 넌 내가 그렇게 좋냐? 너 몰라서 묻냐? 난 너 너무 좋아서 아주 머리 꼭지 확 돌 지경이다. 알아? 아이고 나는 아이고 일로 와. 아이 나는 우리 섹시가 또 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지. 아우 저리 가. 오늘은 미운말해서 너 싫어. 아이 왜 이래. 내 섹시 내가 안 꼈다는데. 아우 저리 가 저리. 아 응? 아, 야, 야 연실아 왜 그래? 어? 아, 왜 그래? 괜찮아? 아 만지지 마!